전문가 함께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곽 부장의 곽영훈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오늘 시장에서는 메타버스 관련 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네요.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 한때의 성장주인 것 같은데 오늘 이 메타버스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유가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많은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올라와주고 있는데요.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바닥을 탐색하고 그리고 다지는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가격 조정이 많이 나왔던 종목들이 정책적인 이슈를 근거로 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메타버스 그리고 가상현실, 증강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현 정부가요, 메타버스 도시 구축 목적 최종 사업자 선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글로벌 확장 현실 전문기업 시어스랩이 주관하는 6개의 메타버스 컨소시엄이 올해 상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추진하는 2022년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사업제 최종 선정했다는 소식을 전해진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사업은요, 우리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일상생활이라든가 경제활동 등 이 다양한 영역에서 기존 플랫폼과 차별화된 새로운 유형의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도 봐야 되고요. 최대 150억 원 규모의 사업 예산이 투입돼서 2, 3년간에 걸쳐 개발이 된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정부에서 지원하고 개발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사업 과제가 이제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미리시티를 통해서 정부라든가 지자체라든가 일반 기업들이 참여하는 메타버스 도시 구축인데요. 여기에는 컨소시엄에 그 참여 의사와는 별도로 SKT모빌리티라든가 SK쉴드스, 구글코리아, 그 밖에 또 국내 대학에서도 협력기관으로도 참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정부 정책적인 측면에서 강조를 드린 거고요. 그러면은 또한 또 삼성전자가요. 또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 체험형 가상 공간 삼성 스페이스 타이쿤을 선보였다는 얘기가 또 전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대기업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삼성전자가 최근에 애플과 메타 출신 가상현실, 증강현실 전문가를 영입했다는 소식도 뒤전달이 되었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서서히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뭐죠? 뭐 위즈웍 스튜디오라든가 G&M이라든가 맥스 그리고 덱스터 이런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된 가상현실 관련된 증강현실 관련된 테마는 앞으로도 갈 테마다 이렇게 명확하게 집어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업종 지금부터 좀 볼만하다라는 투자 의견 듣고 왔는데 앞서서 몇 가지 대표적인 이 종목을 설명을 해주기는 했습니다만은 어떤 종목을 더 구체적으로 보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만한 갈 테마나 섹터 업종을 이제 보는 가운데에서 이 관련 종목에 대해서는 이벤트가 있는 종목이 좋겠죠. 그래서 덱스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덱스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외계 플러스 인이 개봉을 합니다. CJ&M이 배급하고요. 덱스터가 CG와 공동 투자를 맡았습니다. 맡아서 지금 아무래도 이제 SF몰이니까 VFX 처리가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덱스터가 이 분야에서는 아주 독보적인 존재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덱스터가 이번 개봉 7월 20일 오늘 예정인 뭐 최동훈 감독의 외계인 플러스 인 일부 후반뿐만 아니라 CJ&M과 공동 투자로 참여해서 과거에 또 신과 함께 백수산 이런 종목들도 이런 어떤 영화에 참여를 많이 했죠. 그럼 앞으로 또 참여할 영화들이 있느냐? 있습니다. 후반 작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개봉 예정인 비상선언이라든가 그리고 원더랜드, 사일런스 이런 종목들, 이런 영화들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이번 2분기는 다소 눈높이를 조금 낮출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이미 반영되었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증권가의 목표가 대비해서는
개리율이 목표가 한정이 나기 때문에 뭐 한 10% 정도로 봐야 되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추세 되는 게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적 관점과 수급적 관점 보더라도 아직 수급이 아직 기관 수급 외국인 수급이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형성이 되어준다면 주가는 상방향으로 추세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 관점에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아직 반전의 어떤 상황은 아니지만은 서서히 장기적 관점에서는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 대비해서 손절가만 제가 전해드릴게요. 15,900원이고요. 목표가는 추세 대응으로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영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